지진으로 집을 떠난 이재민들 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스럽습니다. 손 씻을 물은 물론이고 마실 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생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재민 상당수가 고령자여서 언제까지 대피소 생활을 버틸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계속해서 김자민 기자입니다. 불에 타 폐허로 변한 마을을 찾은 주민. 건진 건 신발 두 켤레 뿐입니다. 이지방은 심판하는 것일까? 아, これ 戻るだろうかと思って、この人たちがね、また戻ってくれるんかどうかというのことがやっぱり怖いですね。 며칠째 손도 제대로 못 씻은 이재민은 비닐 장갑을 끼고 급식소에 나왔습니다. 변기를 내릴 물이 부족해 대피소에선 질병 감염 우려마저 나옵니다. 코로나とか 인플루엔자도 같이 小さい赤ちゃんも 避難所に 一緒に いるので 小さい子たちに 感染しないか それが一番心配ですね。 물을 담을 용기는 귀한 물건이 됐습니다. これはたまたま今買えたんですけど、もうあっという間に売り切れてしまうんで。 현재까지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5만 7천여 명으로 상당수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임시 대피소에선 머리가 희끗한 노인들이 난로 앞에서 몸을 녹입니다.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하는 고통의 나날이지만 어려움을 견디는 건 이웃이 있기 때문입니다. 皆さんそれぞれ地域で顔見知りの方がたくさんおいでますから、お互い声を掛け合って頑張ろうね頑張ろうねって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ておいでますから。 아직 29개 마을에 주민 약 750명은 완전한 고립 상태로 한겨울 추위와 단수 등의 문제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